네, 우리 쿨서머 이벤트 이제 내일 종료가 될 텐데 우리 또 쿨서머 이벤트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우리 영희사님 고생 많으셨고. 네. 노래가 제가 참 노래까지 부를 줄 상상 못했는데 아, 그 노래 너무 다행히 이제 더 감동이었어요. 이상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영희사님 또 열심히 해주셨던 그 강의, 그리고 또그 강의와 같이 또 보실 수 있는 여러 강의들 누리실 수 있는 기한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다는 말씀 끝으로 한번더 드리면서 오늘 저희는 9월에 어떤 투자 전략, 지금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뭔가 좀 근데 헷갈릴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증시가 8월 너무 안 좋았다가 우리 3,200도 어쨌든 회복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오늘 좀 빠져가지고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약간 좀 중간에 걸쳐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오늘 좀 해답을 한 분이 주실 것 같아서 네. 기대를 좀좀 아, 하고 이거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희 또 투자 전략 같은 거 얘기해 주실 때, 4분기는 괜찮다. 근데 3분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9월은 9월. 조금 뭐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만 보면 그렇게 뭐 조정 아니고, 나는 9월 들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일단 9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9월은 오히려 상승장이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그 얘기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 오늘 아주 또 멋진 모습으로, 뒤에 배경을 보니까 오늘 또 칠판에 뭘좀 적어주시는군요. 우선은 시장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 특히 이번 주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 만기일 이슈도 있고, 또 생각보다 9월이 좀 짧아요. 뭐 당장 이번 주잘 넘긴다 하더라도 다음 주가 되면 추석 전주다 보니까 이런 경기감 등이 시장을 더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시장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자꾸 또 환율 얘기하고 이익 전망 어떤 얘기하고 하는 부분 등이 투자자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답답함을 더 심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어제 저도 저녁 방송 봤거든요. 김지산 센터장이 방송하는 내용 봤는데, 와, 텐션이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역시 이 100만 구독자 채널 운영하면서 저도 예전에 키움증권에서 같이 일을 했었었기 아,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그 성장했는지 진짜 깜짝 아, 놀랐습니다. 부러우셨습니까, 혹시 어제? 부럽다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오늘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왔어요. 이 상황에서 그 답답한 시장 상황, 외국인 수급 상황, 방향성을 갈피하기 쉽지가 않다. 이 얘기들을 또 전달하려고 하니, 아, 그런 것들과는 좀 번외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도 뭐첫 번째 중요하고, 많은 이제 증권사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022년도를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22년 그리고 단기, 중기 전망을 하는 데에서 최근에 스터디가 된 부분들, 이거를 약간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조금 숨통이 트이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2022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시장에 대한 위치와 가치평가, 여기에 버블이 껴있는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거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아직 진행 중인 과정에는 있지만, 이 빨간 맛을 약간 보여드려야만, 빨간 맛을? 그걸 좀, 해소를 하려고 사이다라도 드시고 이제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약간의 힌트만 오늘 알려드리는 거고요. 정답을 알려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었던 것들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스스로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답답하고, 날씨도 구리고, 뭔가 좀 가라앉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보통 저도 저녁에는 커피 잘안 마시는데요. 커피 한잔 세게 마시고 그러고 지금 왔습니다. 이거 각오가 정말 오늘 대단하시네요. 각오까지는 아니고, 저도 이제 아침에 개장시황이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하시잖아요. 약간 저는 강의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조금 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맴돌아요. 더군다나 정프로님도 정곡을 찍는 질문을 가끔 주시지만 사실 염프로님, 염이사님하고는 이렇게
처음 대면을 해서 예전에 타 방송사에서 서로 이제 반대 위치에서 이렇게 제가 진행해 본 기억은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또 정반대로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긴장 바짝 하고 자 그때 복수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정말 답답한 뭐 그래서 고구마 증시로 좀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빨간 맛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겁니까? 먼저 첫 번째는 시장 진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진단 부분은 제가 굳이 판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판서를 해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잡은 내용은 능력과 실력입니다. 능력과 오늘, 실력.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 진단을 했는데 이 단어 두 가지 능력과 실력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학사전에서 그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찾아보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힘. 이 우리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실력이라고 하면은 그 능력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미적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랑 네네. 미적분 문제 10개를 한 번에 싹 풀어서 다 맞을 수 있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경제의 능력을 기초로 보았을 때 네. 과연 코스피가 3천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3천 방어요? 네, 3천 지수라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우리 경제가. 3천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금 헛갈리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래서 제가 네.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건영 부장님처럼 제가 글씨를 잘 쓰진 못해요. 네. 하지만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지 글씨를 보라고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쓴 판서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구분져서 보면 하나의 상위 개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능력이라는 것은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힘 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좋다 나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이 코스피를 3천을 방어하는데 우리 경제가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다음 단계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능력이 있느냐는 사실은 조금 번외인 거고요. 왜냐하면 네. 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대신 만약에 우리가 목표지수를 3,500이나 그 이상 4,00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실력이 출중해져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실력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이익을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올해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실적이 역대급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특히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작년에 코스피가 네. 2800이 넘었는데 네. 작년 실적이 역대급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실제로 역대급의 실적은 2017년도와 18년도였었는데 네. 그 단계를 넘어서는데 당시에 2017, 18년도에 우리 코스피가 얼마였냐면 2600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당시 실적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비싼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때 당시의 능력과 지금의 능력을 비교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3천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네. 첫 번째 기업의 문제는 전혀 없다. 2600대 잘 나가던 기업도 지금도 잘 나간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은 새로운 기업들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3000포인트가 합리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부족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안 되었던 부분 중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였었던 거죠. 당시에는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애정이 약했고 네. 당시에는 반도체가 잘 나갈 때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팽 주식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 싸들고 미국으로 달려가던 것들이 2018년도, 17년도까지도 있었던 거죠. 네. 그때는 가계의 금융자산의 투자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 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 데 힘이 버겁다라면은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될 부분 등이 있는데
2600 시대 때에는 그거 2000포인트 시대 때에는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소원했었었던 거죠. 오히려 규제가 더 많으면 많았었고. 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하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3000포인트를 버티게끔 만드는 기본적인 힘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장 진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만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도 능력이나 실력이 크게 더 향상되지 않더라도 네네네네. 평가하는 사람들이 야 예전에는 90점 이상을 A로 줘 했다가 지금 이제 80점 이상을 A로 줘 이렇게 하면 네네네네. 예전에는 2600이 충분한 수치지만 지금은 이제 뭐 3000이 딱 적당한 수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앞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해야 할 부분은 뭔가 네. 이러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는 본 점은 이 능력의 기반 등을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네. 그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2단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하던 거 그대로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주주들 속이지 말고 니들이 지금 믿고 기다리는 거를 실제로 구현만 해내게 된다면 네. 3500 그 다음 영역으로 점프업하게 되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가게가 우리 시장을 여전히 지원 사격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자본 시장을 계속적으로 육성해줘야 되는 거고 요즘도 지난 8월 달에 증시가 부진을 보일 때 외국인이 파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사자. 유도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네. 아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지금 시장에 네. 대기자금이 70조가 있잖아요. 네. 예탁금 70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자꾸 실제 실행되도록 유도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도하는 부분 등이. 그런데 네. 투자자들은 소중한 돈 자본인데 네. 이게 이 리스크 자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없나 계속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좀 그 개인 투자분들 이제 사실 좀 올해 1월 달에 네네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흥분하시면서 샀잖아요. 아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올해만 제가 알기로는 70조 샀고 맞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60조, 130조 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산 거는 맞는데 역대급으로. 네네.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여전히 저는 사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의견은 좀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아, 공격적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네네.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안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뭔가 다들 소극적으로 바뀌셨어요. 그렇죠. 적당했으면 사실 그 부분에 가장 큰 차이를 연계된 측면이 바로 이 가계의 시장 진입 과정에 있어서 이 직접과 간접의 밸런스가 무너진 영향이 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 고객 예탁금이 그 20조에서 네? 70조 네. 때까지 올라오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간접 시장은 공모 시장과 사모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수축을 한 상태거든요. 아, 특히 이 간접 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네. 지난 10년 전에 140조 시장이었었던 거가 네. 지금 이제 70조 아래로 내려와 버린 거지 않습니까? 단톡났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 과거에 이 140조로 늘어났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립식 펀드였었던 영향이거든요. 이때는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니까 네. 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떨어져서 펀드로 가입되면 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사니까 네. 우리 주식시장이 2000선까지 당시에 달렸었던 배경은 그런 기계적인 매수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시장의 선형적인 부분 등이 강해졌었던 거고 네. 지금은 반응이 좋았더라 반응이 신속했었다는 장점을 얻은 반면에 조금 이런 금융지표의 변화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들어갔었을 때 아무래도 여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소극적인 스탠스 내지는 신중론이 강해지는 그런 변화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직접 투자가 막 늘어나면서 장이 좀 좋아 보인다 싶으면 막 들어오고 좀 안 좋은다 싶으면 또 갑자기 확 빠지고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간접 투자가 많으면 그래도 좀 뭐 산 거 계속 쭉 버티고 이렇게 갈 텐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네. 가계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바뀌는 거가 없어요.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41%, 우리 경제가 좀 좋다 싶을 때가 36%. 지금 다시 또 32% 수준이거든요. 외국인 외국인 보유 지분율. 네. 우리 주식 거래소 시장 기준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상장 주식 중에 이만큼을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이 보유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들이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가게하고 기관이 많이 사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이익이 날 것 같아야 사죠. 우리도 아니 뭐 그래서 네. 이들이 가장 낮아졌었던 시기 이 41% 대까지 갔었던 게 언제였냐면은 2003년이었었거든요. 2003년. 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엄청나게 지분율이 낮아졌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요 간접 적립식 펀드붐이 불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유동성이 그만큼 강했고 네. 이때 당시에 또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거기다 대고 주식을 매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의 손실을 보지 않고 나가기 가장 좋았었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준다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쪽으로 칼자루가 넘어와 주어야만 이 다음 단계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시장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어려운 거고 네. 지난 8월 주식시장이 제일 힘들었었던 부분이 다들 환율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도대체 우리 환율이 왜 그렇게 올라가냐고요. 경제가 나쁘지도 않은데. 물론 테이퍼링 시작된다, 달러와 강세 뭐 이런 것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율이 수출 잘 되고 대외 수지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아구가 맞아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환율이 네. 원화가 저평가로 계속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는 약간 금융당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내 돈을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벌 수 있어야 벌 것 같아야 뭐 또 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네. 시장에 대한 체질이 그만큼 좋아져 가고 있다는 점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지금 능력과 실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위치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의 상황이 뭔가 경기 순환적인 부분에 변화가 예고된다라고 해서 네. 갑자기 경제가 가라앉는다거나 내가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의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식으로 미리 내가 결론 내려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경제의 질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데이터만을 가지고 뭔가 버블의 징후가 뚜렷해졌어. 이 정의를 내리는 그 상황부터가 네. 투자 측면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저 가장 시그널 같은 거라도 뭐 국민연금 같은 데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뭐 십몇 퍼센트에서 뭐 한 5% 더 늘리겠다. 네네네네. 개인 투자자들 더 많이 들어오세요. 우리 증시 한번 건강하게 잘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 이제 우리도 그 수백조 된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이제 좀 되겠네라는 믿음을 갖고 들어갈 수 있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뭐 32%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러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결국 네.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시장이 형성된 부분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뽑은 부분이 지하 경제와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희 회사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내용인 거고 일단 능력과 실력이란 부분. 네네. 네. 그래서 실력이 중요한 그냥 지금 지수의 위치가 힘들다라는 느끼는 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능력으로 봤을 땐 3,000방어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 네. 다음 단계로 가기에 갈 뭔가 수 있냐? 예, 조건을 많이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서 지금 뭐 통화 정책 기조도 바뀐다. 네.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야. 미국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래? 계속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거품 같아 보이는. 네. 그리고 뭐 시장에서 많이들 신중론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뭐 밸류에이션 지표들. 네. 이익 관련된 부분에서 야, 우리 지금 시장 코스피가 뭐 PER이 대략적으로 11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야, 이거 실제 믿을 수 있어? 내년 이익 전망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으면. 야, 실제는 13배 넘잖아. 우리 시장이 13배가 싸다고?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숫자의 기본이 되는 그 이익을 기반으로 한 것만 보기보다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지만 네. 이 지하경제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지하경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지하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네. 불법적인 것들. 네. 뭐 마약이라든지 무기 밀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회면에 오르내리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보통적으로 지하경제라는 부분을 많이 다루게 되지만 그건 이제 불법적인 거고요. 합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하경제.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기록되지 않는 지하 경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되지 않는 경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좀 이게? 복잡하죠? 네. 그러면 이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네. 법의 틈새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 경제를 숫자로 산출하는 데 있어서 남지 않아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예요? 아주 그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네. 수 있는 부분은 뭐 세금 탈세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법망을 피해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안 등이 이제 기록되지 않는 경제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탈세는 이제 불법일 테니까 뭐 절세 정도. 그렇죠. 절세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현금 거래라든지 우리가 뭐 아니면 실물 거래는 요새는 많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금융 실명제다 부동산 실명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되어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도 저 그 기록되지 않는 건가 이게 뭐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네네. 다운 계약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 예를 들어 뭐 10억인데 사실은 그것도 영향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5억에 한 것처럼 하고 네네네. 실제 기록으로는 이제 5억 기록이지만 실제 맞습니다. 돈은 10억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 우리 국세청은 이제 그런 것도 찾아내려고 뭔가 연구들을 네네네. 하시겠죠. 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기록되지 않는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보고되지 않는 경제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그 가사 노동자들, 네네.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하는 노동의 가치. 이거 누가 계산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가 빨래하고 밥하고 하고 이러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거든요. 이거를 돈으로 한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서 또 하나 포함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 당연시 대우를 받아왔었던 네. 서비스. 주유소 습격 사건의 영화를 보시게 되면 네. 거기에 김수로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김수로 배우가 처음 나왔어. 처음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신인일 때 나왔는데 네, 네, 네. 철가방으로 거기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짜장면을 시키니까 배달을 가라고 사장님이 네. 지시하니까 바로 화를 내거든요. 나는 사람도 아니냐고. 쉬고 싶은데 왜 배달을 가라고 그러냐. 아,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그 중국집 사장님이 네. 무슨 소리야. 손님은 왕이야. 그러면서 배달을 가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서비스가 바로 보고되지 않아 왔었어요. 네. 그랬던 것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계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 지금 예, 제가 이 지하경제를 네. 설명드리려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그냥 배달 같은 것도 돈으로 잘 계산이 안 됐었는데 지금 배달의 민족이니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기업 가치도 인정받고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니까 이것도 다 경제에 다 편입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네. 흔히 가치 평가해서 과연 버블이 꼈냐 안 꼈느냐라는 것들을 할 때 버핏 인디케이터를 많이들 설명을 해왔잖아요. 지금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명목 GDP를 그려본 네. 거고 이 밑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쭉 이 바닥 시가총액이 이 정도였었어요. 그랬다가 처음 수렴하게 됐었던 게 바로 2007년이었습니다.
처음 코스피 2000 넘었을 때 네. 이때 수렴하는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갖다 붙이는 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한국은 싸다. 왜냐? 경제는 잘 나가는데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될 구석이 많다 보니까 네.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거를 막 넘어서면서 이제 2000 시대가 열리네 했는데 금융위기 오면서 다시 1000포인트 때까지 추락을 하죠. 그리고 금융위기 극복하면서 또 우리가 뭐 이게 뭐 어떤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스마트폰 잘 나가고 자동차 잘 나가고 하면서 다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난 게 2011년도였었거든요. 요때 다시 또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서 박스피가 시작되죠. 누가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 맨날 이렇게 두들겨 패? 이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 네. 우리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대외적인 영향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할인된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고 이 상황에서 다시 코스피가 2000선 넘어가다가 또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600까지 왔다가 또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음에 지금 2021년도가 3000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코스닥하고 양시장을 합치게 되면 대략 지금 2700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가 2000조 시장이거든요. 2000조 경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여기서 엇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이 커졌으니까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시장의 강세론자고요. 네. 무슨 소리야. 항상 두들겨 맞았잖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네. 영역이 거품이야. 거품이 꼈어. 투자자 다 빠져나가면 무너질 거야. 이 말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하경제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이렇게 2007년 수렴했을 때 11년도 그리고 2018년도 이런 식으로 갔을 때마다 그 주역은 다 수출이었고 제조업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을 만들었을 때 반도체가 역할을 해준 부분 등은 있지만 더 크게 기여한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우리 내수 관련 기업들의 영향력을 더 많이 도와주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데요?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이 그 가치를 끌어내 주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치는 어디서 온 거야?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많이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설명들을 하는데 이거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실적 좋아지고 카카오 실적 좋아진 거는 눈에 보이는데 와, 700조 이상 벌어지게 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부담스럽죠. 700조가 무슨 700조? 그러니까는 2000조, 2700조. 이 갭이 700조가 벌어져 있잖아요. 겨우 네이버 카카오로 이렇게는 될 수 없다. 네,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하경제라고 하는 자료들 네. 쭉 찾아보면 이 자료의 내용이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한국의 지하경제에 대한 분석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 2008년 정도 때 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스위스의 스나이더 교수라는 분이 그 논문을 썼더라고요. 왜 그분이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자료를 썼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네. 그분이 쓴 논문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의 28%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적 바뀌게 된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2015년도 기준으로 20% 정도다. 내려왔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GDP의 그 정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만약 2000조 원의 20% 지하 경제가 그동안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전혀 GDP의 산출을 못 해왔었었는데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끌고 왔다라고 계산을 하면 네. 지하 경제에 약 한 50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주식시장에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네. 때문이냐면 플랫폼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산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네. 우리 시장 경제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요 내용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거품이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 경로를 걸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는 미국,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버핏짓을 보면 네네. 미국은 막 160% 넘는 걸로 맞아요, 제가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는 건가요? 그렇죠. 방향성이? 그래서 미국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하 경제 규모가 상당히 작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대략 한 8%, 네. 일본이 한 10%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하 경제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 네. 바로 자영업에 대한 비중과 사금융에 대한 비중. 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게 쉽지 않아 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팬데믹 시대에 그게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기 위한 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여러분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죠. 네. 이제는 뭐 감염 예방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추적 동선을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식당 들어갈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QR코드 찍죠. 찍잖아요. 네. 카운터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나중에 이 지하경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사회가 뭐 투명해지고 사회가 투명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만큼 경제의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거를 선제적으로 반응한 주식시장은 네. 지금의 시가총액이 합리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여러 가지 경제 뭐 돈들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기업에 의해서건 아니면 이거 투명성에 의해서건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만큼 그걸 반영을 해야 되니까 시총은 당연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선상에 우리가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상장 기업들의 이익만을 가지고 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거가 너무 성급하고 속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강연을 하다가 네. 지적받는 부분이 가끔가다 있는데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히 완전히 개념부터가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지금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마치 틀린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언제와? 과거 우리가 살아왔었던 것과 비교하면 네. 분명히 달라진 다른 세상인 건데 그 다른 세상의 가치 평가를 과거의 잣대로 잡고 반복하다 보면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22년을 포함한 네. 앞으로의 중장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미를 조금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먼저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점검해 봤어요. 아. 제가 이게 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네, 괜찮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세분자거든요. 네네. 저는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반대편에서 생각을 하면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방금 이제 버핏 지수 얘기하신 대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시총도 크고 맞습니다. 서비스 비중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이제 지하 경제 얘기하셨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어차피 주가 지수는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시총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내수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출로 벌잖아요. 그럼 그건 지하 경제랑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버핏 지수가 그렇게 높아야 되냐? 이런 또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 그 주가 지수가 우리 경제를 얼마나 많이 반영해 주냐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제조업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65%가 넘어요. 코스피는.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코스피라는 네. 인덱스. 제가 과감히 또 저도 시장을 20년 이상 분석했었던 사람이지만 코스피는 조금 리모델링을 넘어서 완전히 재건축이 필요한 인덱스는 코스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 경제를 많이 반영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재미없는 지수로 전락해 있다라는 거죠. 지수에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미국 다우지수라든지 S&P500이나 네. 이 구성지수를 보면은 네. 경제의 변화 환경에 따라서 신속하게 반영이 그 구성지수 등을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굴뚝 기업들 제너럴 모터스, 엑스모빌 이런 기업들 다 탈락됐잖아요. 이제는. 그러면서 지금 성장을 말하는 그 해당되는 지수들에 대한 편입 비중을 높여서 우리가 향해가는 미래가 이쪽 방향이야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제조업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많이 키워놨고 전혀 실질적인 경제의 성장과 물론 경제의 기여도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지수의 영향이나 투자에 대한 효용이 낮은 그런 기업들의 편입 비중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네. 지수가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거를 바꿔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뭐 K-TOP 지수라든지 이런 거 만든다 했을 때 엄청 기대 많이 했었어요. K-TOP이고요. 그 거래소에서 네. 뭐 다우 지수를 복제해보자라고 아. 해가지고 만들었었던 여러 인덱스 등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코스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숫자만 조금 압축시켜놨다 뿐이고 겨우 이제 뭐 바이오 하나 정도 딱 시총에 넣어준 것 뿐이었었지 네. 그 이외에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목, 그 나물에 그 밥이 그대로 그냥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재미없는 인덱스로 전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 감독당국이나 거래소 측에서도 네. 좀 글로벌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인덱스도 조금 많이 만들어서 네. 자꾸 투자를 유인한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그런 인덱스를 만들어서 네.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저도 사실 좀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 보면 업종이 좀 답답한 게요. 이제 저도 아침 시황하잖아요. 네. 얘기하면 이게 그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은 당연히 알죠. 근데 처음 하신 분은 운수 장비 업종 하면 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되게 재밌는 게 자동차 조선이 어떻게 같이 있냐 이거죠. 맞아요. 기계까지 있어요. 맞습니다.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그 선생님 의견 동의하는 게 이것도 좀 약간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인덱스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 삼성전자도 그런 케이스 많거든요. 삼성전자를 스타일 인덱스에서 찾아서 보면은 가치주에도 들어가 있고 성장주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별로 무슨 스타일이 선호되어야 될지가 판별이 잘 안 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흥미를 우리는 마켓에 있지 않습니까? 마켓. 시장의 기본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만 하는 거고 그것이 기업의 목마는 분명히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목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네, 있다라고 네. 봅니다. 자, 일단 뭐 그거 관리하는 거는 이제 또 관리 뭐 감독의 주체들이 좀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뭐 해요? 우선은 네. 지금 제가 두 가지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위치에 대한 진단과 네. 그리고 이제 가치 평가 측면에 있어서 네. 조금 편안한 구석이 있다. 네. 그 점을 제가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는 제가 브랜드와 가치 평가 그 비슷한 주제의 키워드를 하나 또 뽑았는데 브랜드. 예. 이거는 이제 네. 제가 이 그 마켓 애널리스트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냥 팁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모든 애널리스트가 저처럼 활동하지는 않고요. 저는 약간은 그 어떤 보고서의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으려 할 때 네. 실생활에서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저는 힌트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근데 요새는 조금은 그쪽보다는 그냥 인스타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문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조금 힌트를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꽂혔었던 동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브랜드 가치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었어요. 인스타에서도 나왔었고 제가 그 기억하는 거로는 옆집 언니 최 실장인가? 아무튼 그 어떤 그 패션 유튜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가 폭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교복템이 되면 폭망을 한다. 아, 중고딩들이 예. 다 같이 몰려서 입기 시작하면 네네네네. 그 브랜드는 끝이다. 네, 이걸 그 본 영상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당히 네. 재밌었습니다.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뭐 네. 데쌍트 뭐 이런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네. 뭐 거기에서는 그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 이제 버버리의 얘기도 좀 나오고 그 버버리가 영국의 차부족이라는 흔히 말해서 좀 말썽을 많이 피우는 학생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더라. 그것을 설명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그 체크무늬 난방을 안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얘기로는 노스페이스나 그 뭐 등골 뭐 쪽으로 나오는 그런 패딩들이 있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교복템이 되는 순간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더라. 이 얘기를 해 주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한참 재밌게 봤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투자 쪽으로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어떤 거죠? 우선은 교복템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학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이라는 위치가 용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득이 있는 주체는 그 사회적 주체는 분명히 아닌 거죠. 그렇죠. 이들은 부모에게서 그 소득, 그러니까 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귀속되는 등골 빼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들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든다. 네. 그러면서 브랜드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만든다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수요의 과잉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런 요인에서 나타나는 수요의 폭발은 네.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라는 거죠.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 이거 오래는 못 간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부분 중 하나가 저도 이제 서점에 가서 최근에 무슨 책이 나왔나 페이지 2에서 나온 책도 보고 연민사님 책도 보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최근에 깜짝 놀란 게 그 어린이를 위한 주식 투자 책 이렇게 해서 엄청 가판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경제에 대한 기본적 상식 내용이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 안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그런 거 이거를 딱 보면서 야 이 영상을 봤었던 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지금 이렇게 뭔가 서비스에 대한 공급 과잉과 수요의 폭발 어떤 그 과잉된 수요가 네? 뭔가 자산 시장에 왜곡시키는 현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 학생의 투자나 소비와 연계된 여러 가지 봇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인도 결국 여기에서 지금 많이 기인다고 있지 않습니까? 코인? 가상화폐나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사회의 진입 세대들의 네. 영향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변동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바뀐다, 바뀐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라 네. 그만큼 투자 수요가 지금은 폭발하고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들을 힌트로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쪽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이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뭔가 뭐 가치가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또 재미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봤었던 부분이 보테가 베네타라는 그 명품이 있습니다. 보테다 뭐요? 보테가 베네타? 보테다?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이제 그 지갑이나 가방 브랜드 중에 되게 이제 고가요? 예, 고가의 그런 이거 그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브랜드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썼었던 첫 번째 대응 방식이 네. SNS를 다 차단해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설명 찾아보게 됐었던 부분이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게 되면 브랜드는 곧 가치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브랜드를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판매되는 제품을 구분짓기 위한 도형, 문자, 용어 정도가 브랜드의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브랜드라고 그러면 좋은 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이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한 거가 우리는 과연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냐 아니면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냐 이거를 구분져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영상물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수요층에 대한 어떤 변화도 체크해 볼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한국 주식이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치의 개념으로 보느냐 이미지의 개념으로 보느냐 이미지로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는 유동성만 보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가치의 개념으로 보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지하경제나 우리 경제가 변하는 여러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추가된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네네. 여기까지가 애널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짜움을 낸다. 네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기는 아직까지 제가 결론을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스피라는 브랜드를 만약에 상정해서 본다면 이 브랜드가 얼마나 옷을 잘 만들고 얼마나 잘 팔릴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아 좋은데 뭐 잘 갈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항상 보면 네. 이렇게 과수요층이 그 해당되는 자산이나 네. 재화를 사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짝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네. 이미지가 추락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급이 제한되어야 할 텐데 네.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주식시장 내에서도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들어와서 즉시 우리 시장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뭐 지금 상장은 지금 시켜놓고 경제 기여는 5년부터 하겠어. 5년 후에 할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예 상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 기준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 요즘 공부하고 계시는군요. 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네. 22년. 시장 전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뭐 이해한 제가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능력과 실력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에서 보면 2018년도는 사실 이제 좀 그 2600까지 갔지만 네. 어느 정도 사실 능력이 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시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때랑 비슷하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300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어쨌든 능력치는 충분하다. 다만 이제 더 갈 수 있는 실력을 더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기업들의 자사주 네. 매입도 있을 수 있고 가계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금융자산 편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첫 번째는 희망이 좀 보이긴 하는데 두 번째는 물론 이건 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센터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가 어쨌든 계속 축소되고 플랫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는 미국식으로 이제 법빚지수가 벌어진 것처럼 조금 더 그 레벨업은 될 수 있다. 이 어쨌든 서비스업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것 같고 네. 마지막은 이제 짝퉁 현상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좀 약간 이거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브랜드 걱정이 가치가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네. 이제 초등학생, 맞습니다. 고등학생도 막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네. 학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면서 네. 요즘 제가 이제 신중하게 보기 시작한 게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를 플랫폼의 다음 버전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조금 빨리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페토 가입하고 하셨어요? 네? 하죠. 그거 안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그 코인도 사가지고 네. 옷도 입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요. 초등학생 친구랑 또 채팅도 해보시고 채팅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혼자 거기 안에 들어서 게임도 해보고 채널도 찾아가보고 할 건 다 해봤어요. 근데 한참 하다 느낀 거는 아니, 50줄 다 돼갖고 꼭 인형놀이하고 있는 듯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난 누군가 이제 문제는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로블록스라든지 네. 여러 분야들 설명하면서 네. 지금 10대 유저층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 시장이 본격적으로 만개를 시작한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의 가치를 단지 학생이 수요자가 많다라고 해서 높다 정의해 내릴 수 있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금융기관들 대부분 거기다 지점들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벌써들. 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효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냥 지점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 말고는 별로 달라진 의미를 우리가 못 발견해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자칫 이 해당되는 분야가 만개하기도 전에 그냥 이런 어떤 과잉의 수요 한에서 뭔가 제약이 생기고 네.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면 좋지 않은 요소 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사건 사고나 위법한 네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 시장이 커지기도 전에 규제부터 생기는 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요새 조금 고민하면서 네. 신중한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종합하시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네. 우리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대해서 뭔가 저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쪽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대신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1, 2년 사이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그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여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 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는 투자자 스스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네. 주변에서 뭔가 서포트가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기업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네. 또 정책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고 봐요. 거래소 측도 그렇고 금융 당국도 마찬가지고 이들에게 뭔가 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은 만들어도 지금 부족한데 오히려 뭔가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고민하시고 뭐 부채 문제라든지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양질의 투자자가 연착륙 할 수 있게끔 베니핏을 유도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시면서 그냥 자꾸 그냥 뭐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시게 되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시장과 성숙된 시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럼 뭐 조만간 한번 우리 기재부와의 한번 금감이나 기재부와의 한번 네. 미팅을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쪽에. 네. 자, 오늘 9월 7일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과 함께 조금 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 시장이 바뀌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 네. 근데 어쨌든 되게 좀 좋았던 게 이게 새로운 시각에서 뭔가 또 시장을 좀 네. 이런 아, 어저께 김지산 연구원, 김지산 센터장이 그렇게 안 하고 갔으면 저도 약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무난하게 하고 가실 건데 네, 아, 네. 질문만 바꿔려고 했는데 저도 공부하고 준비한 걸 이렇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또 네,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자극받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위해서 자극을 받으시는 거 진짜.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